이 제품 보시면 옆에서 지금 성형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도 반죽 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. 버터를 제외하시고 전재료 좀 믹싱해 주세요. 그래서 클린업 단계에서 버터를 넣고 이제 마지막까지 다100% 믹싱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다 믹싱하신 다음에 1단으로 다진 양파, 옥수수콘 좀 섞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1차 발효에 걸쳐서 펀치 하시고 한 30분 정도 발효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분할 80g 중간 발효에 걸쳐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치즈를 조금씩 한 4등분 하셔가지고요. 이렇게 얼려주세요. 얼려주신 다음 충전물 50g. 충전물 좀 설명해 드리면요. 슈프림 불고기 K라고요. 이게 소불고기 있잖아요. 저희 뭐 식당 가면 불고기. 그런 맛이랑 좀 비슷합니다. 근데 이게 소고기 앞다리살 이용해가지고요. 약간 그 베이킹을 하셔도 그 이후에도 약간 촉촉한 그 식감이 그 베이킹 후에도 어느 정도 좀 남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좀이 제품도 뭐 조리빵 아니면은 뭐 피자 토핑 좀 그런 용으로 좀 나온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슈프림 불고기 구운 것 그리고 그 양파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좀 후라이팬에서 좀 살짝 볶아주세요. 그러신 다음에 대파 그 대파 썰어주시고 이제 물에 불린 당면 그러니까 500g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불린 형그 상태에서 500g입니다. 그래서 안 불리실 때는 뭐 불리신 다음에 그뭐 그람수를 넣으면 어느 정도 좀뭐 남을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안 불린 거 저희들이 테스트해 보니까 300g 정도. 안 불린 건 300g 정도 물에 불리셔서 약간 끓는 물에 좀 데쳐주세요. 그러신 다음에 써시고 이렇게 다 혼합하셔서 포항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름 10cm, 높이 2.5cm 이렇게 트랩 패닝 하신 다음에 십자로 자르시고 피자 치즈를 위에 10g 정도 좀 올려주세요. 올리신 다음에 2차 발효를 걸쳐서 오븐에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베이킹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또한 가지 제품 중에 엑스트라 휘핑크림이 있거든요. 저희들 제품이 그 앵커 휘핑크림이라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제품 같은 경우, 그전 우리 앵커 휘핑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깊은 맛을 낸 특징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풍미가 깔끔하고 그리고 색상 자체가 하얗습니다.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한번 뭐 깔끔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쓰시면 되고요. 아니면 깊은 맛을 좀 선호하시면은 앵커 휘핑 그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.